이게 알바 구하는 거에서도 약간 이렇게 근무 조건이 안 좋은 것은 사람을 못 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방, 조금만 외지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또 약간 편한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돈을 더 주면 되지. 이지만 사실은 또 그 비용을 감당할 사업주들은 또 많지가 맞습니다.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건비 이슈가 아마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를 찾아주시는 예,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또 그 좀 지혜로운 얘기 그리고 이제 앞날을 내다보는 얘기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오늘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인구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인구 구조라, 인구라는 것은 이제 다 이야기들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걸 깊이 체감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지금까지 이제 많이 나왔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 나름대로 리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 원장님 아이디어도 있고 하니까 뭐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좀 저도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 인구구조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 이제는 한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은 계속 그냥 이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러려니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각도로 한번 봤는데요. 세 가지 팩트, 물론 팩트가 아닐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인구는 경제에 지금까지는 아주 플러스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고령화, 일본의 고령화 이러니까 우리도 이미 고령화 파고에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향을,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에 계속 플러스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략 총 한 30년 정도는 되는데요. 짧게 잡아도 한 20년간은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의 봄날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와시다 대학의 박상준 교수가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일본 경제를 표현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본에도 터널들이 있는데 네네. 터널들이 이제 쫙 긴 터널을 지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터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또 지나니까 또 다른 터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춘천 양양 고속도로 그렇네요, 이쪽 진짜. 지나고 보면 예. 터널들이 계속 예.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예. 그런 느낌이 예. 앞으로 인구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봄날이었고 이제 한 10개, 20개 있는 긴 터널이 이제 접어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인구 구조 급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이거는 급변의 수준이 아니라 인구 구조니까요. 거의 붕괴 수준에 가깝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어떤 과감한 정책이 아니고서는 이걸 막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이미 일찍부터 시작하든지 과감한 정책을 네. 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찍부터 시작한 것은 한다고 했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 했었죠.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만들고 네.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이 붕괴 수준을 막으려면은 정말로 이제 개혁에 가까운 그런 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팩트가 아닐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반대할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말은 많았는데요. 저출산 쪽은 대응은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고령사회 관련돼서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그거는 나토죠. 이제 액션은 별로 없고 말만 계속 있었던. 그래서 네. 뭔가를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인구의 문제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좀 네. 팩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그 감정들은 그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단어를 이제 붕괴라는 단어들을 잘 안 썼는데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처음으로 써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구조니까 이게는 그 제가 보니까 이 붕괴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자산 시장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인구 구조가 붕괴 수준에 가깝다.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붕괴한다 그러면은 자산을 옮겨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자산 시장에서도 아주 이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아, 갑자기 관심도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돈 얘기하시니까 네. 관심이. 이건 이제 데이터들은 좀 보셨을 텐데요. 총 인구 대비해서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1990년부터 한 현재까지 총 인구 대비해서 이 비중이 대략 70% 이상 차지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 인구 면에서 봄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기간을 보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한 15% 포인트 이상 그냥 뚝 떨어집니다. 기울기가 훨씬 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보면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960년대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1960년대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애들은 많았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은 네. 별로 없었던 거. 그때가 이제 6.25 동란 끝나고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거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2023년이 70% 정도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요. 정말 생산 인구의 이제 30년, 우리나라의 봄날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 생산 인구라고 해서 제가 15세에서 64세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5세 이상 정도 보아야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주된 생산 연령층이라고 해서 이 부분 데이터만 뽑아보면은 저희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증감입니다. 그냥 스톡이 아니라요. 네. 한 해 한 해 증감인데 과거 30년이 이제 1000만 명 증가했고요. 향후 30년이 이제 1000만 명 감소합니다. 이 수치를 본다면은 우리가 향후 노동력 감소는 거의 뭐 이민으로 절대 메울 수 없는 갭이라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민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논란이 많지만 이민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은들 천만 명을 이민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진짜. 네. 뭐 100만 명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저 중에 거의 10% 정도 메울 정도니까요. 유럽도 그렇고 어떤 나라들도 보면 이민으로 자기들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보통 결론이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은요. 중국의 제일 단점은 자기 인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남초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거의 한 5천만 명 정도 이제 결혼 연령에 남자가 많다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려면은 그 주변국의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진짜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라. 우리나라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민청이라는 게 필요는 한데 저거는 극히 일부분을 해소해 줄 부분이지 저기에 인구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제 데이터를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감소,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총부양 비율인데요. 과거 30년 보면은 총부양 비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총부양 비율은 이제 유소년과 노인의 부양, 그게 이제 부양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부양하는 사람이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니까요. 그러니까 분모가 15세에서 64세 인구고 분자가 그 외의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40%로 제일 낮은 수준으로 이제 와 있고요. 과거 한 30년 보더라도 계속 그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저게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총부양비 측면에서도 이제 과거 30년 봄날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고요. 근데 총부양비가 그냥 총부양비만 보는데 과거 우리가 60년대 부양비가 높은 것은 이제 유소년 부양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면은 이제 83명, 결국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83명을 이제 부양하는데 그 중에 77명이 유소년이고 이제 5명이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부양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부양이 아니라 투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앞으로 보면은 2070년 정도 가면은 거의 총 부양비 120 중에 102명이 이제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저 비용을 들여봐야 리턴이 돌아오지 않는 네. 말 그대로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저 부분은 그럼 어디로 귀착되느냐 하면은 이제 부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적자이고. 그래서 저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큰 부분의 변화이고요. 저희가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이제 항상 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6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60년대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하는 60년대였다면 그렇죠. 예. 이제는 뭐 그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이제 예. 그런 시기로 가니까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으로 치자면 60년대는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한 기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현금 흐름은 당장 나오지 않는데 이게 한 20년,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리턴으로 많이 돌아올 그런 시기였고요. 앞으로 올 시기에는 이제 그 배당을 계속 빼먹는 시기입니다. 그것도 극도로 많이 빼먹는 그런 네, 시기라고 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네. 저희가 보통 그 경제활동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체감을 못하니까 그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25세에서 64세는 지금부터가 이제 막 시작인 거잖아요. 막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직 못 겪어봐서 우리가. 그래서 좀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알바 구하는 거에서도 약간 네네. 이렇게 근무 조건이 안 좋은 곳은 사람을 못 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지방, 조금만 외지고 뭐 이러면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또 그러면은 이제 약간 편한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돈을 더 주면 되지. 이지만 사실은 또 그 비용을 감당할 사업주들은 또 많지가 맞습니다.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국도 앞으로 그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건비 이슈가 아마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둘째도 보면은 이 카페라든지 안 그러면 좀 좋은 레스토랑 이런 데는 이제 막 알바를 가려고 그러는데 음식점 알바 이런 거는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요즘 뭐 이런저런 이중, 삼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최근에 60대 이상의 취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여성 취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서비스 업종에 사실은 그런 그 고령의 여성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는 현상도 관찰이 네, 좀 있으면 이제 남성 인구도 그리로 진출하게 될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그냥 이제 시작인데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붕괴 수준에 앞으로 이게 정말 세계 최고의 그 노인 부양 비율이 이제 온다 이런 그 이제 그림도 이제 갖고 오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을 뭐 피부로 못 느끼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이 돼서 네. 이걸 정말 진지하게 이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가 보통 이제 그냥 데이터를 금방 봐서는 피부로 못 느낀다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왜냐면 워낙 길게 변화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닥치게 되면은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방법은 저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실감으로 네, 느껴오게 됩니다. 이거 약간 우리 방송에서도 자꾸 보여드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제가 이 2000년부터 거의 데이터를 계속 보아왔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용어를 급변, 인구구조 변화 이런 데서 급기야 제가 붕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극한적인 단어를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실제로 붕괴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서 저 단어를 좀 썼습니다. 네.